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끈끈한 농구를 하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예. 이제 고양 오리온스의 공격으로 2쿼터 출발합니다. 장재석 골매트로 김동욱 속이면서 페이드어웨이 들어갑니다. 여기가 있죠. 김동욱 선수. 전준범 선수가 사실 그 저렇게 좋은 위치에서 공을 잡게 해주면 예. 김동욱 선수는 막기 힘들거든요. 그럼요. 좀 더 밀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즌 네 번째 경기 출전하고 있는 김동욱 선수입니다. 정면 문채영 짧게 양동근에게 안에 넣어줘야죠. 높게 김재현이 흠게 떠봅니다. 반칙입니다. 김재현 선수가 저렇게 재치있게 파울을 하지만 네. 저런 그 미스매치 상황을 적절하게 공략을 해야지 오리온스 팀 파울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2쿼터 후반 굉장히 편하게 농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런 그 미스매치 상황은 적절하게 공략을 해줘야 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쉬운 공격은 잘투입니다. 그렇죠. 예. 네. 골밑으로 문태엽 약속된 플레이가 나옵니다. 득점 인정 반칙으로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나는 문태영 그리고 울산 모비스입니다. 아 너무 쉽게 지금 득점을 줬거든요. 예. 패스 한 번에 지금 그 저렇게 골밑이 찬스가 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문태영 선수가 득점 이후에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이게 뒤쪽에서 커딘에 들어오면서 파울까지 얻어냈습니다. 김동욱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네, 문태영 선수가 워낙 그 빈 곳을 잘 찾아 들어갔네요. 네. 석점 플레이를 완성하는 문태영 스코어는 28대 22가 됐습니다. 임재영 낮은 자세 헬드볼이 선언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 2쿼터 시작을 오리온스의 볼로 했기 때문에 모비스에서 공격권을 가져가겠고요. 양동근 선수가 뭐 힘도 워낙 좋고 수비도 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점포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에요. 조금 그 파울을 불어도 뭐 괜찮을 뻔한 장면인데 김재현 예.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네요. 양동근 줄곧 찼습니다. 전준범에게 김동욱 선수 넣어줘야죠. 나와 있어요. 네. 낮게 패스 손으로 살짝 쳐냈었던 찰스 가르시아였습니다. 라틀피가 커딘에 들어오던 동료 선수를 봅니다. 라인을 봤네요. 송창용 라틀리프 선수가 골밑에서 자리 잡았을 때 볼이 한 번에 들어와주면 좋은데 네. 계속해서 지금 그 하기 때문에 무리한 이런 공격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봤습니다. 네. 예. 좌중간으로 김동욱 골밑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빠져나옵니다. 장재석에게 빠른 패스 찰스 가르시아 라틀리프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점프슛 불발 리바운드 잡아내는 전준범 양동근 우중간에서 바운타스 연결 라틀리프 동료 선수와 함께 림을 바라봤습니다. 멈춰섰죠. 문태영에게 외곽으로 빠른 패스 양동근에게 패스가 약간 왼쪽으로 옵니다. 송창용 점프슛 출발 리바운드를 잡아낸 찰스 가르시아 앞쪽에는 김동욱이 뛰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승현 가르시아가 공을 놓칩니다. 그러나 블로킹 반칙이 선언되면서 계속해서 공격권은 고양 오리온스입니다. 지금 모비스 공격은 움직임이 지금 없어요. 공 안 가진 사람들이 많은 움직임을 가져줘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르시아 선수가 슛을 하러 올라가는 과정이었고요. 그러면서 자유투 두 개였죠. 가르시아 선수가 지금 재치있게 슛 쏘는 네. 모션을 했기 때문에 아마 투샷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예. 울산 모비스가 오늘 경기 먼저 첫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가 28대 22, 고양 오리온스가 6점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경기 일단 고양 오리온스에서는 석점슛 2개, 울산 모비스는 3개의 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트 위에 박신영 아나운서가 나가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평균 32분 52초를 소화하고 있는 양동근 선수의 체력관리 비법은 뭘까요? 네, 경기 전 양동근 선수는 잠이 그 해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7시 경기를 치르고 나면 격한 운동을 한 후기 때문에 잠에 쉽게 들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낮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양동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평소 평균 2시간 정도 낮잠을 청하고 또 경기가 없는 날에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기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4시 경기가 치러진 날에는 낮잠을 자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낮잠을 청하지 못한 양동근 선수 오늘 몇 분을 소화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수들은 경기 전에 항상
이 낮잠을 청하고 경기에 저녁 경기에 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올 시즌에 보면 양동근 선수가 체력적으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출전 시간이 35분에 가깝습니다. 근데 양동근 선수 정도 이 베테랑 선수면은 네. 자기 체력 관리를 할 줄 압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뭐 34분, 35분이 됐더라도 네. 본인이 아마 체력 조절을 잘 하면서 경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경기에서도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양동근 선수였고요. 석점 축구 기록을 하면서 오늘 경기에 석점 두 방 포함해서 8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공에서도 가담을 하는 장면이었고 여유있게 득점을 올리는 양동근이었습니다. 지금 양동근 선수나 문태영 선수는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데 네. 그 모비스의 국내 선수들, 다른 선수들이 지금 득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울산 모비스의 두 외국인 선수는 아직까지 단 한 점도 득점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죠. 길베너터 선수가 14득점, 찰스 가르시아 선수가 2득점에 지금 자유투 두 개를 얻고 있고요. 지금 그 라틀리프 선수는 자기가 원하는 데서 공이 딱딱 안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입맛에 맞게 넣어줘야지 라틀리프 선수도 살고 모비스의 다른 선수들도 좀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지금 가르시아 선수가 자유투를 너무 강하게 던졌네요. 자유투 1구를 실패했습니다. 길레노토 선수도 웃고 있네요. 어찌 보면 그만큼 오늘 경기에 대한 긴장감을 선수들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개 모두 실패했습니다. 리바운드 공격권 어디로 가나요? 울산 모비스로 선언됐습니다. 이제 6점을 뒤지고 있는 모비스의 공격으로 갑니다. 가르시아 선수가 필드골 성공률과 자유투 성공률이 거의 일치합니다. 슛, 외곽 슛은 좀 좋은 것 같은데 필드로가 그렇죠. 생각보다 좀 낫네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재밌는 게 가르시아 선수가 석점 성공률이 자유투 성공률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은 문태영의 득점이었고요. 가르시아 선수가 위기 때 굉장히 그 마지막에 3점 던지는 게 확률이 높더라고요. 네. 3점 승률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김동욱 파고듭니다. 왼손 레이업 득점 성공. 김동욱 다시 두 점을 달아나는 고양오리온스입니다. 전준범 선수가 좀 수비를 더 해줘야 될 텐데 지금은 곧바로 올라가지 네. 못했어요. 바로 올라갔으면 득점으로 연결이 됐을 텐데 네. 임재현의 파울입니다. 팀 반칙 3개째 그리고 임재현 선수는 개인 반칙 2개가 됐습니다. 송창용 선수가 뭐 자신이 없을 때는 저렇게 갖고 나오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고양오리온스에서는 선수 교체를 준비합니다. 이현민 선수 그리고 길로나터 선수를 다시 투입합니다. 가르시아 선수와 임재현을 빼주고 있는 출승 감독. 모비스는 지금 다른 경기보다 지금 수비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공격에서 좀 움직임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서 있는데 예. 외곽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준범 달려나와서 받았습니다. 석점 불발 천안에요. 이공이 송창용에게 갑니다. 전준범 선수가 저렇게 많이 움직여줘야지 찬스가 납니다. 네.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야틀프 밀어봐요. 돌아서면서 림을 바라봤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낸 이승현 이현민에게 내줍니다. 쏘나요. 화이트 석점. 좋죠. 이제 점수는 9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모비스의 수비 미스인데 네. 그 자기 선수가 아니더라도 백코트 하면서 오픈이 되면은 슈터가 오픈이 됐을 때는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송창용 선수가 그걸 지금 놓쳤네요. 예. 그러면서 오늘 경기 허일영 선수에게 석점 두 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면은 송창용에게 오준경 문태영 잡기 직전에 쳐냅니다. 이승현 선수 손맞고 나갑니다. 공격권은 울산 모비스입니다. 오늘 오리온스가 굉장히 수비도 적극적으로 잘해주고 있고 예. 그리고 그 국내 선수들 수비를 굉장히 열심히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허령 선수의 석점이었고요. 네, 지금 아무도 없죠 지금 주위에. 네. 거의 연습 투구처럼 던졌었던 허일영이에요. 네, 허일영 선수가 뭐 그 오리온스에서는 가장 슛이 좋은 선수인데 저렇게 놔둬서는 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를 예. 좀 열심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길레너터 선수의 파울입니다. 길레너터 선수가 자신의 반칙을 인정을 했고요. 다시 모비스의 자유투가 주어졌습니다. 유재학 감독이 송창용 선수를 불러서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아마 그 속공 상황에서 3점 맞은 것 때문에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하는 리카르도 라틀리프입니다. 스코어는 33-25.
두 번째 다이트도 성공. 두 개 모두 성공하면서 따라붙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이제 전반전 6분 25초가 남았습니다. 지금 라틀리프 선수가 첫 골이거든요. 네. 라틀리프 선수가 좀 득점에 가세를 해줘야 되고 그 함지훈 선수가 좀 공격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득점이 없네요. 아, 지금은 네. 양동근의 반칙이었습니다. 일단 이현미 선수가 콜이 나오기 전까지 이현미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을 했고요. 그러나 양동근의 반칙이 지적되면서 모비스는 팀 반칙 3개가 됐습니다. 양동근 선수가 예. 좀 늦었기 때문에 파울이 나왔는데 네. 양동근 선수는 자기가 딱 파울하고 이렇게 손 들고 인정을 하는 모습이 그렇죠.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선수들이 인정해주는 플레이들이 확실히 좀 필요해요. 그렇죠. 이현민, 양동근이 끝까지 수비합니다. 열심히 해주네요, 양동근 선수. 샷클락 4초, 3초, 이현민은 아직 시계를 보지 못하네요. 던집니다. 외곽으로 차는 공이 길러너터에게 갑니다. 다시 14초의 공격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길러너터, 라틀리프가 외곽에서 수비합니다. 안쪽 파고들죠. 이어놓습니다. 득점 아, 길러너터. 이 선수를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지금 스텝을 보셔도 굉장히 여유있게 원투 스텝을 잡거든요. 네. 굉장히 개인기가 좋은 선수예요. 그렇군요. 오늘 경기 16득점째입니다. 길레너터 선수는 뭐 도움 수비 가도 득점을 하기 때문에 예. 길레너터 선수 줄 것 주고 국내 선수들을 좀 잡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함지훈의 리버스 레이업 따라붙는 모비스입니다. 일단은 이 7점의 점수 차가 더 이상은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네, 지금 모비스에서는 지금 함지훈 선수가 좀 힘을 더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경기 첫 득점이었습니다. 김동욱 종료 선수 탔습니다. 아, 반칙이에요. 송창용의 파울입니다. 팀 반칙 3개째입니다. 송창용 선수는 적극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인데 네. 조금 그 파울이 쓸데없는 파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파울 관리만 하면서 수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원수에서 일단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현재 35대 28, 7점을 앞서 있는 고영 우리 원수가 되겠고요. 우리 원수는 확실히 지금 빠른 공격에서의 모습이나 세트 오펜스에서도 선수들이 좀 조직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그 팀워크 지금 정비가 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예. 이현민 선수랑 김동욱 선수가 좀 경기를 풀어주기 때문에 좀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코트에 나가 있는 박신영 아나운서를 만나보시죠. 네. 벌써부터 16득점을 올리고 있는 트로이 길레너터 선수. 오늘 길라노터 선수가 이렇게 맹활약할 수 있는 원동력 바로 아내와 아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3주 전에 가족이 한국에 도착해서 매경기 경기장에서 응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장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는 길라노터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아내표 파스타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경기 전에 이 아내표 파스타를 먹고 경기장에 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아내의 내조에 힘입은 길라노터 선수가 오늘 어떤 활약을 펼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집밥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길레너터 선수가 전반전부터 이런 맹활약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시도하는 슛, 모든 슛 성공했습니다. 2점 시도 6개 시도해서 모두 성공, 석점 시도 하나 시도해서 성공, 자유투까지도 모두 성공을 하고 있는 길레너터 선수. 현재 전반전 5분 10초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16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국내 선수나 뭐 그 라틀리프 선수도 손질을 굉장히 잘하는데 네. 길레너터 선수가 아주 여유있게 골키핑을 잘하면서 득점으로 연결을 해줬네요. 이제는 길레너터 선수도 뭐 시즌 초반부터 좋은 활약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아 이제 나오고 있네요. 아내와 아들과 함께 온 모습인데 KBL 국내 프로농구에 적응이 어느 정도 분명히 됐을 거거든요. 네, 아주 뭐 적응을 빨리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뭐 한국형 용병이죠. 아, 뭐 지금 굉장히 그렇죠. 한국 농구에 맞는 그런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시즌 초반보다 약간 살이 빠진 것도 같고요. 네, 뭐 움직임이나 이 좀 그 경기하는 걸 봤을 때 조금 네.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길러너터 동료 선수 기다립니다. 주질 않아요. 파고듭니다. 길러너터 라틀리프 파울입니다. 팀 반칙 4개째가 되는 모비스입니다. 라틀리프 선수가 수비 잘해줬네요. 그래도. 예. 전반전 최다 득점의 기존의 20득점이었던 트로이 길레너터 선수인데 오늘 경기 4분 59초를 남겨둔 상황에서 16득점에 자유투 2개까지 얻어냈습니다. 찰스 가르시아 선수가 1라운드에 선발된 외국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인정을 하고 있다 그래요. 길레너터 그렇겠죠? 선수가 더 많이 뛰는 것에 대해서. 네, 워낙 잘해주니까요. 네. 대체 1구 성공했습니다. 오늘 경기 17득점째. 길레너터 선수도 좀 거친 파울을 하고 그러면 좀
짜증을 내는 선수인데 네. 초반에 클라크 선수가 너무 그 기분 좋게 득점을 하게 그 놔준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유재학 감독은 현재 벤치에서 앉아 있습니다. 37대 28, 9점으로 다시 점수가 벌어졌습니다. 다시 7점 차를 되찾을 수 있을지 모비스의 공격입니다. 라틀리프 걸어 준 반대쪽으로 문태영 뒤쪽 길게 빠른 패스 왼쪽 코너로 막힙니다. 블락샷 이승현이 찍어내립니다. 너무 여유 있게 쐈어요. 송창용 선수. 이어민 허일영에게 김동욱 높게 길러넣어서에게 투입했습니다. 라틀리프와 1대1 매치업 라틀리프가 밀어섭니다. 이번에 라틀리프 손맛도 나갑니다. 라틀리프 선수가 수비를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지금. 예. 지금 라틀리프 선수가 길레너터 선수를 막아섰고요. 네, 길레너터 선수는 뭐 파울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김동욱 줄 곳을 찾는데요. 빠르게 길레너터에게 곧바로 쏘네요. 짧았습니다.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문태영 선수입니다. 송창용이 공 가지고 직접 건너왔습니다. 가로채기 시도 정면으로 양동근 다시 함지훈에게 함지훈이 라틀리프에게 내줬습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들다 리버스 레이업 성공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4분입니다. 이현민 선수가 머리를 만집니다. 그 앞에는 양동근 이승현이 걸어줍니다. 스크린 이용 거리 벌렸고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쏘네요. 다시 석점. 사실 지금 들어가서 다행인데 예. 허일영 선수가 이승현 선수한테 줬어야 돼요. 예. 골 밑에 미스매치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허일영 선수가 석점수 감각이 좋다라고도 봐야겠어요. 그렇게 봐야겠죠. 예. 양동근이 높게 뛰어올랐습니다. 득점 성공 양동근입니다. 점수는 다시 8점 차. 말씀해주신 대로 이 완전한 미스매치 상황이었는데 허일영 선수가 직접 시도를 하면서 점수를 더 벌렸었습니다. 네, 자신감이 있는 건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공을 잘 시켜줬습니다. 이현민 파고듭니다. 올려놔요.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모비스가 가져갑니다. 이현민 선수가 스틸을 노려봤습니다. 지금 사실 모비스의 장점이 그 강한 수비에서 이어지는 속공인데 네. 그런 모습을 오늘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함지훈 다음 패스 연결. 카니프라이 라틱 그리고 함지훈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함지훈 선수가 좀 풀어줘야 됩니다. 경기를. 네. 점수는 다시 6점 차. 이제 7점 차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유재학 감독도 일어나 있습니다. 김동욱이 파고들면서 바운패스 킬러너터 반칙 얻어냅니다. 자이트 두 개. 네, 지금은 뭐 늦었기 때문에 파울을 잘 끄는 것 같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었죠 지금. 라틀리프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김동욱 선수가 굉장히 재치 있게 들어가서 그 네. 패스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칙이 아니었으면 득점이네요. 그렇죠. 예. 이거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파울을 끄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주신 대로 김동욱 선수가 들어오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시발점의 역할을 이현민, 김동욱 두 선수가 해주니까 더욱더 공격이 좀 활발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이 오리온스 입장에서는 경기를 좀 풀어주는 기술자. 왜 네. 저희들은 그 이 재간이 있는 선수를 기술자라고 그러는데 네. 이현민 선수 혼자서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김동욱 선수가 들어와 줌으로 해서 이현민 선수도 좀 편해졌고 네. 그리고 다른 선수들 찬스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리온스가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의 2득점도 길레너터의 자유 2득점까지도 김동욱 선수와 이현민 선수가 모두 함께 만든 플레이였습니다. 사실 이런 팀플레이가 계속 나와야지 오리온스가 강해지거든요. 그럼요. 길레너터 선수가 혼자서 아무리 득점을 많이 해도 국내 선수가 안 도와주면 안 되는데 네. 지금 그런 점이 굉장히 그 오리온스가 국내 선수랑 외국인 선수의 이런 조화가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네. 강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태영에게 라틀리프 움직여야죠. 더 움직여야죠. 외곽으로 뺐습니다. 김동욱의 손에 걸리네요. 아로바운스. 샤클락 11초 남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모비스의 공격입니다. 오리온스 입장에서는 그 모비스의 그 공격 패턴을 굉장히 좀 잘 읽고 나온 것 같아요. 준비를 네. 많이 한 경기 같습니다. 8점의 점수합니다. 이번엔 울산 모비스 유재학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전반전 남은 마지막 작전 시간까지 현재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재학 감독입니다. 일단은 모비스 이 점수 차를 좀 좁히거나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수비적인 면도 수비적인 면이겠지만 네. 공격에서 지금 라틀리프 선수가 잡았을 때 국내 선수 움직임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도 함지훈 선수가 골밑에서 잘 풀어줬는데 함지훈 선수가 공을 몇 번 못 만져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선수들이 좀 공을 끌지 말고 빠른 예. 패스 그리고 골밑에 좀 적절히 투입을 잘 해줘야만 좋은 공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경기에서 또 함지훈 선수가 이 공을 잡아서 이 어시스트로 연결하는 장면이었는데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여의치가 않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 사실 지금 거예요. 함지훈 선수가 골밑에서 잡았던 위치가 함지훈 선수가 공격하기 굉장히 좋아하는 위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위치에서 잡게 되면 본인이 끌고 들어가면서 외곽도 살려주고 또 국내 외국 아니죠 외국인 선수들도 살려주고 이런 플레이를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공을 많이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선수 글렌 허터와 이 체스 가르시아 선수가 1라운드 맞대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 모비스 선수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두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같은 학교는 아니었습니다만 시합을 하면서 만난 적이 있다 그래요. 뭐 두 번의 대결에서는 뭐 글렌 허터 선수가 한 팀이 승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한 팀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오리온스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원동력 두 명의 외국인 선수였습니다. 이제 2분 20초 남은 상황에서 양 팀의 선수들이 코트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 KGC에게 승리 거두면서 전구단을 격파했는데 KCC, 삼성, KGC까지 연패 뒤에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출승 감독이 되겠고요. 유재학 감독은 뭐 9연승 달리면서 우리온스전에서 패배한 이후에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현재까지 조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작전 시간 이후에 경기 재개됩니다. 함지훈 선수가 공을 잡고 있고요. 양동근에게 안쪽 투입됐습니다. 라틀리 바운드 패스 연결 양동근에게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3점 양동근! 이렇게 계속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네. 이런 움직임이 필요한데 양동근 선수가 굉장히 그 좋은 찬스를 잘 만들었습니다. 예. 보시죠. 여기서 선수들이 움직임으로 이현민 선수가 따라가는 게 늦었고요. 네, 양동근 선수가 지금 왼쪽 45도에서 오른쪽 45도까지 뛰어가서 지금 찬스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송창현 선수도 지금 자리를 잘 잡아줬죠. 그렇죠. 이렇게 그 오리온 아니죠 모비스에서는 많은 움직임을 좀 가져야지 찬스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함지훈 선수가 걸어주면서 이현민 선수가 양동근을 따라갈 수 없게 만들었던 모비스의 전매특허죠. 이 조직적인 플레이가 나오면서 석점 슛 성공을 했습니다. 5점의 점차 뜨거운 코트에서 뜨거운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치어리더들의 공연으로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분 8초 남아있는 경기 선수들의 열정은 뜨겁습니다. 42대 37 이제 5점 차로 좁힌 울산 모비스입니다. 우리온수도 지금 5점 차에 추격을 허용을 했는데 지금 길러너터 선수와 허희룡 선수의 득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선수들의 득점은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아요. 네, 지금 그 이승현 선수나 뭐 장재석 선수 그리고 김동욱 선수가 좀 더 득점에 가세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박열 농구협회 회장도 경기장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경기를 지켜보고 있고요. 그만큼 많은 관심이 가는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 앞서서 말씀드리면 이 1, 2층 좌석이 전석 매진이 됐다 그래요. 박대방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예, 경기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빠른 패스 이승현에게 장재석이 골밑에서 자리 잡습니다. 돌아서면서 빨리 높아요. 막힙니다. 흘러나온 공을 이승현이 잡았습니다. 장재석에게 태클락 확인. 쏩니다. 돌아나옵니다. 조금 나가야죠, 모비슨. 공격 숫자가 한 명 더 많습니다. 양동근이 함지훈에게 다운 패스 연결. 오른쪽 코너 석점 불가. 이게 앞쪽 림을 맞고 뒤쪽 림 다시 맞고 위로 튀어올랐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굉장히 운 좋게 들어갔네요.
송창용 선수가 저럴 때는 과감하게 던져줘야 예. 돼요, 저렇게. 이제 점수는 3점, 2점 차입니다. 높은 파스 있으면 두 명의 수비가 맞습니다. 외곽. 김동욱 안쪽 파고듭니다.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산모비스 어느새 동점을 노립니다.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그 정비가 됐기 때문에. 문태영 득점 성공. 전반전 42-42 다시 동점을 만드는 모비스입니다. 문태영 선수가 잘 풀어주네요. 참 모비스의 저력이란 게 대단하네요. 어느새 지금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뭐 4쿼터에 10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도 안심을 예. 할 수가 없어요. 모비스가 워낙 그 공격력이 좋으니까 네. 그 공격이 세다기보다는 수비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득점을 할 수 있는 팀이 모비스인 것 같습니다. 기어맨 글라나토에게 오픈 찬스. 글라나토 석점은 림을 돌아나옵니다. 공을 살려내는 문태영. 이제는 역전을 노리는 모비스. 쿼터 남은 시간은 27초. 샤클라전 18초입니다. 미스매치죠 지금. 강지훈 선수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렇죠. 라틀리프에게 들어가야죠. 대각의 가로차기 성공. 김동욱이 장재석과 함께 다닙니다. 뒤쪽 길러나토 열어봅니다. 다시 앞서 나가는 도하물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7초입니다. 양동근 원샷 플라이 하겠죠. 이제 송창용 속입니다. 던져줘야죠. 달려나와서 던지네요.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이제 천만전이 끝이 났습니다. 아, 마지막 공격에 그 저 라틀리프 선수가 에러를 했는데 지금 그 길레노토 선수가 굉장히 속공 잘 달려줬거든요. 예.